다음 소식입니다. 김포FC가 올해 K리그2 11번째 팀으로 새롭게 합류했는데요. 프로리그 막내팀으로서 올해의 각오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. 네, 김포FC를 이끌고 있는 고정훈 감독을 화상으로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감독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예, 자 우선 프로리그 승격 축하드립니다.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. 소감 들어보겠습니다. 뭐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팀이 K2 프로팀이 또 하나 창단된다는 게 굉장히 기쁘고요. 특히 그 코로나 시대 때문에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에서 또 김포 시민들이 또 프로축구단을 또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2년부터 K리그에 K리그2에 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. 일단 시민들이 참 힘든 상황인데 그에 못지않게 좀 즐거움을 줄 수 있게끔 좋은 팀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. 네, 지금 전지훈련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이 전지훈련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 글쎄요, 아무래도 저희들은 지금 창단팀이고 또 다른 팀에 비해서는 뭐 예산이라든지 모든 여건들이 좀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조금 그 어려운 선수들 또 조금 버림받은 선수들 특수들의 어떤 그런 반란 또 그런 스토리를 한번 만들고 싶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해에서 지금 1월 3일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19일에 이제 데뷔 경기가 진행되는데요. 어떻게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? 글쎄요, 뭐 첫 판부터 저희들이 개막 경기를 또 너무 강한 상대 광주FC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1부 리그에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벅찬 감은 있지만 그래도 뭐 공은 둥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그런 그 막내 구단으로서 좀 매서운 맛을 보여주려고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선수들의 몸 상태도 궁금한데요. 지금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와서는 체력 훈련 정도를 좀 많이 했었고요. 그 다음에는 좀 조직적인 어떤 부분을 지금 많이 가다듬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좀 이제 컨디션 조절을 지금 하면서 지금 그 19일 경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막내 팀인 김포FC의 돌풍이 예상되는데요. 각오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, 감독님. 뭐 그 거창한 첫 해부터 뭐 거창한 그런 그 각오는 없지만 그래도 김포FC의 어떤 그런 그 비전이라든지 또 김포FC 축구가 어떤다는 어떤 그런 그 출사표라든지 그런 거를 좀 심어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그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처절하게 정말 잘 준비를 해서 우리 김포FC를 응원을 하고 또 허락해 주신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끝으로 응원해 주시는 김포 시민 또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우리 그 김포FC 시민군 구단부터 지금 그래도 그 역사가 한 8년 정도 됐기 때문에 축구를 바라는 어떤 김포 시민들의 어떤 그런 그 열화 같은 성원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김포FC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을 주시는 우리 김포 시민들을 위해서 올 시즌에 돌풍을 한번 일으키고 싶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김포FC 고정훈 감독이었습니다.